누군가의 복수를 도우려고요. 한국에서 복수라 쉽지 않겠어요. 총도 없고. 전 국민의 반이 총을 쏠 줄 아는 나라에서, 그죠? 대신 칼이 있죠. 총은 멀리서도 쏠 수 있지만 칼은 근거리까지 가야 하거든요.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내 눈동자가 비치는 그 거리까지 가서. 근데 제가 전화한 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? 그렇다기보단 손명호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선생님이시거든요. 아, 그렇게 들으니 되게 수상하네요, 저. 네? 농담인데. 안 웃겼죠?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겠어요? 제가 예약 진료가 있어서요. 네, 또 봐야죠. 다음에 볼 땐 내가 사는 지옥을 보여줄게요. 그 다음에 볼 땐 강영천 씨가 살 지옥을 보여줄게요. 그때까지 꼭 건강하세요. 좋네요. 여기로 할게요. 의사 맞아요? 네? 아니 너무 시원시원하니까 사기꾼 마냥. 얼굴도 상큼해가지고는. 아 이게 참 제 자랑 같아서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제 별명이 또 선키스트거든요. 이 얼굴에 의사라고 말하면 잘 믿지도 않아서 뭐 과학고 조기 졸업에 멘사 회원 아우 이런 얘기는 입도 뻥끗 못한다니까요. 말은 좀 안 할 때가 낫다. 너 그때 나한테 뭔 짓 했니? 그때 나 수면 마취 했을 때 뭐 했니 나한테? 시술? 확실히 턱라인도 잡히고 아름다워지셨는데. 문은 직접 여시면 돼요. 쇠사슬은 페이크예요. 안 잠겼어요. 주차비는 특별히 안 받을게요. 이게 박연진 씨의 마지막 행운일 것 같으니까.